돈을 나 주시겠지. 그러면 이제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대결 끝낸 소감 들어볼게요. 이렇게 빨리 가실지 몰랐어요. 준비할 때부터 누구와 붙든 이거는 대결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치어는 사실 참여하는 이 스피커를 되게 성장시켜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탈락이 더 아쉽지 않으셨을까 해요. 후련하셨나요? 어때요? 기쁘진 않죠. 언니가 약간 두 얼굴이 있을 때 왔다 갔다 하죠. 이 절단신곡 버튼 누르기 전까지의 이야기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참 그냥 하루의 에피소드이고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가 엄마로 살기 위해 포기했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너를 키웠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니? 엄마도 힘들었어, 맨날. 그럼요. 근데 아이는 엄마 대 자식으로서 있었던 경험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부터 회상하는 거죠. 맞아요. 우산 얘기를 사실 엄마는 몰라요. 엄마 기억도 못하실 수 있어요. 전혀 모르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날 우산 없이 다 엄마들 오는데 나는 그 뒷모습 보고 서 있었던 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냥 하루일 뿐이지만 그날은 그게 전부가 되는. 그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시다가 훌쩍 인도에 가셨던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1대1로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것이 되게 깊은 마음의 어떤 이슈였기 때문에 물어봤죠. 더 사랑해주지 않았을까, 왜? 왜 더 사랑한다고 표현을 안 해줬을까? 라는 갈증이 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바로 대본에 하시는 얘기가 그때 절단신공 버튼 딱 누르시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때 하셨던 얘기가 너는 완벽하냐? 라는 얘기였어요. 넌 지금 완벽한 사람이니? 아, 아프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아니요. 어떻게 완벽해요, 사람이?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너가 지금도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했듯이 너를 키울 때 엄마 아빠는 더 어렸고 당연히 완벽할 수 없었다. 너가 지금 이 나이에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듯이 너의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일 뿐이었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때 좀 큰 충격을 받았죠. 내가 얼마나 많이 탓을 하고 있었나. 나를 위해 밥도 먹여줘야 되고 칭찬도 해줘야 되고 나를 항상 보면서 눈을 맞춰줘야 되고 사랑도 우산도 줘야 되고 우산도 갖고 와줘야 되고 왜 내가 너를 데리고 못 갔을까? 라고 내 앞에서 자책도 해줬어야 됐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엄마도 완벽할 수 없고 엄마도 엄마는 처음이고 아들, 딸도 완벽할 수 없고 그러면 어머니께 한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안 돼. 아, 못해요. 울까봐? 네. 아, 내가 그래서 무대에서 이럴까봐 진짜 참았는데 여기는 뭐 방청객들은 없으니까 미치겠다, 진짜. 엄마가 저를 낳았을 때가 27살이었더라고요.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공부하고 놀러다니고 돈 벌고 했을 때 엄마는 이미 아이 셋을 낳았더라고요. 그 삶의 무게가 어떤 것이었을까? 근데 나도 그땐 너무 미성숙한 아이였어서 너무 그냥 고팠던 것 같아요. 엄마가 나한테 눈 맞춰주는 게 엄마가 나한테 잘했다고 말해주는 게 근데 한편으로 진짜 고마워요.
어쩌면 누군가는 아이를 버리는 게 나았을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버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는 고마워요. 그래서 착한 딸은 모르겠고 그냥 엄마를 이해하는 딸이 될게요.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귀여워.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니 이제 효도하세요 말고 사랑하세요 해야 될 것 같아. 모든 엄마와 모든 자식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행복합시다. 와.